해산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맛봐야 할 랍스타 필수 코스. 이야. 등장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로 좌중을 압도하는 랍스타의 위엄. 환호를 부르는 첫 번째 메뉴. 이거 너 완전히 사실 너무 잘 맞다. 만세. 기대하는 랍스터 나왔습니다. 2단 접시죠? 나이를 먹을수록 몸집이 커진다는 랍스터. 클수록 속살이 꽉 차고 감칠맛이 진해진다는데요. 과거부터 유럽 왕족도 즐겨 먹었다는 고품격 메뉴 랍스터. 이젠 대한민국 5천만에게도 사랑받고 있습니다. 그 차진 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메뉴는 역시 화로회. 살점이 가장 많은 부위인 집게발과 꼬리. 특히 탄력 있는 식감의 꼬리살은 화로회로 먹었을 때 진가를 알 수 있다는데요. 거대한 몸집 중에서도 단 몇 점만으로 5천만의 마음을 사로잡은 고급 부위 랍스터 꼬리 화로회와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 해삼부터 싱싱한 산낙지까지 다섯 가지 해산물 군대가 진영을 이루며 랍스터 대왕을 화려하게 감싸는 독특한 비주얼. 랍스터를 좋아한다면 꼭 맛봐야 할 메뉴 랍스터 화로회. 귀한 몸값 사운할 때라 금가루까지 곁들여 맛보면 미하신다. 쓰러지셨다. 먹자마자 입안에 착 감기는 탱글탱글한 감칠맛. 완전 챔피언. 쫀득한 랍스터 꼬리와 달리 비교적 부드러운 몸통과 집게발은 찜으로 먹어야 더 맛있답니다. 집게발에 통통한 살점만 골라 한 입에 쏙. 우와, 크다. 회부터 찜까지 랍스터 한 마리로 누리는 일석이조 즐거움. 회가 그냥 일반 뭐 광어, 우럭 걔네들도 팽팽하긴 하지만 얘는 정말로 또 이렇게 알차다고 해야 되나? 완전 탕탕해요. 탱탱이 아니라 탕탕. 랍스터 꼬리를 회로 먹으니까 비린 거 없이 탱글한 육즙이랑 쫄깃한 식감이 나고 막 몸통은 쪄가지고 먹으니까 부드럽고 짭조름하니까 고소한 맛이 났어요. 랍스터 화로의 왕자를 지칭한 유인 메뉴. 갈비찜 나왔습니다. 갈비찜이요? 갈비찜에 랍스터가. 본래의 맛이 담백해 요리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는 랍스터. 찬바람 부는 계절 이 메뉴 하나면 얼어붙은 입맛과 체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데요. 팔에 낙지도 있어요. 해산물의 왕, 랍스터와 육류의 왕, 소갈비가 만나 보양식 왕중왕이 탄생했습니다. 랍스터와 소갈비의 부드러운 만남에 쫄깃하게 씹는 맛 더해줄 바다의 신하들이 있었으니 카오린의 보고 낙지와 보양식의 대표 전복은 물론이요. 큼직한 가리비와 새우까지 맛과 영양, 비주얼 세 박자 보루 갖춘 보양식 최강자 랍스터 해갈집 납쇼. 소갈비의 고소한 맛에 해산물의 시원한 맛이 어우러진 해물갈비찜. 여기에 랍스터가 맛의 정점을 찍어 입에서 사르르 녹는 극강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. 저열량 고단백 고칼슘. 입맛에도 즐겁고 건강에도 좋은 랍스터는 꼭 맛있게 취향에도 즐겨. 살살 녹아서 솔솔탕 같아요. 랍스터 한번 전복을 얹어 먹어볼게요. 랍스터 해갈집 한 입으로 기력 꿀 충전. 그냥 삼계탕 이런 것보다 더 내 몸이 튼튼해져서 되게 건강식인 것 같아요. 해물탕 맛도 나고 갈비탕 맛도 나고 거기다가 랍스터까지 올라가니까 완전 업그레이드 돼서 정말 더 시원하고 칼칼하고 너무 맛있어요. 근데 이건 랍스터니까 더 깊은 맛 나고 국물에서도 랍스터 맛 진짜 많이 나고 저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. 싱싱한 화로회로 먹으면 은은한 감칠맛이 느껴지고 부드럽게 짜 먹으면 짭짤 고소.